자, 파이팅 갑시다. 이번 판에는 맛있는 연운 땡기죠. 그렇지, 연운 시작.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라파동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 바로바로 경호대 빌드업 한번 써볼까요? 이번 판에 경호대 운영 한번 해볼게요. 이거 먹고. 이게 왜 이렇게 먹었냐면은 경호대가 상당히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트럭을 몰 때.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당장에 4경호대가 가능해요. 이렇게 가면은 이걸로 이번 판에 야무지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4경호대가 초반에 거의 무조건 치트야. 웬만해서는 AP 덱이 초반에 안 나오거든. 그렇다 보니까 4경호대 너무 좋아. 그렇지, 나이스. 경호대 문장이나 경호대 심장 나오면은 무지성으로 짚고 플레이해도 돼. 그냥 팍팍 이기고 가주겠습니다. 아, 연운 개꿀이죠. 이거는 연운 먹었잖아요? 진짜 99% 연승 탄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성작 해주시고. 이게 왜 좋냐면은 이게 부족한 게 피읍이잖아요. 구원을 만들면은 알아서 피읍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을 집어넣고 가줄게요. 이렇게 가면은 그러니까 뽀삐덱 할 때랑 똑같아. 그러니까 자체 피읍이 있어야 돼. 피읍을 해줄 애가 없다 보니까 송원 같은 거 만들어봤자 효율이 잘 나오지 않거든요. 그럴 바에는 그냥 구원 만드는 게 나아. 이제 나머지 아이템은 후반에 기대하면서 무조건 연승. 이거 기반으로 갑니다. 가인 대천사. 가인 대천사 누가 봐도 아칼리나 카이사가 보인다. 아우, 징그러워라. 세라핀 나쁘지 않은데? 세라핀 괜찮죠? 오우야, 저 깔끔하게 5연승 좋습니다. 자, 어차피 이길 거니까 레벨업은 빨리 치지 않고요. 슬큰지 하나 특표한테 집어넣고 짬통으로 가겠습니다. 이때 딱 화장실 갔다 와야겠다. 어우, 나 시밀어 죽는 줄 알았어. 물도 가져와야겠어. 목말라 죽을 뻔. AP가 많으면은 6경호대 하기가 좀 빡세죠? 아, 근데 대신에 진짜 7연승 겁나 달다. 와우. 와, 이거 된판이다. 경호대 심장으로 레오나 이성이랑 만들어주고, 오리아나 하나 집어주고, 이거 한번 보여줄게. 이렇게 갈게요. 6경호대. 지금 방어력 350, 600. 이거 뽀삐도 중요한 게, 이러면은 뽀삐도 데미지가 700이거든요? 자꾸 뽀삐 써줘야죠. 우련변이가 아까 피읍이었지? 오케이, 이것도 질 수가 없죠, 지고 싶어도. 시감 같은 거, 모렐로 같은 거 하나 있었으면은, 부족한 보조딜 채워줘가지고 좋았을 텐데, 스태틱이랑 같이. 근데 그거 없어도 애초에 이기긴 해. 좋은데? 겁나 깔끔한 8연승 운영. 이건 슬큰지나 좀 많이 챙겨놓을게요. 이게 후반을 어떻게 이제 짜면 되냐면은 스태틱이랑 나중에 어차피 마저를 낮춰주거든요. 그거 이용해가지고 나중에 아하. 오리아나나 아니면 똑같이 카이사나 아칼리나 다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기반으로 연승을 해가지고 랩업하는 거거든요. 그걸 노려주도록 할게요. 좋은데? 겁나 지금 좋은데? 타격의 자리도 좋아서 빅토르 써도 될것 같아. 총검 같은 것만 나오면. 빌드업이죠. 아무래도 경호대의 특성상 후반에는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AD한테만 결국 강하다 보니까. 지금도 상대방이 라위 있잖아요. 다리우스 방어력이 150이야. 안 달아. AD덱한테 지고 싶어도 질 수가 없어. 이제 이거 기반으로 조그만 중후반에 덱 전환만 깔끔하게 하면 돼요. 생각을 해갖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야 돼. 미리 어떻게 덱을 전환할지. 지금 아이템 가지고. 웬만하면은 대천사는 무조건 나와야겠죠. 지금 당장은 봐봐, 지금 뽀삐 데미지가 일성 뽀삐인데 일성 뽀삐가 거의 핵펀치 날리는데. 자, 깔끔하게 10연승 운영 좋습니다. 슬큰지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진짜 진짜 대천사가 급했는데 다행히 대천사는 나왔어요. 이거 기반으로 계속해서 레벨업 할 거고요. 뭐 럭스 같은 거는 필요가 없죠. 그냥 무조건 빅토르, 아칼리, 카이사 그런 종류 봐주시면 돼요. 여기도 이긴 거 같은데. 이게 다행인 게 저도 대천사가 나와가지고 후반 그
그 전투 지금 당장에 후반에 특패가 딜량을 많이 뽑아줄 수 있어요. 대천사로 딜량 높여가지고. 그리고 경호대가 예전 패치로 보호막이 생겼거든요. 보호막 생기고 나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끌어! 카드. 와! 신앙카드 지렸다. 여기서 이자 한번 버리는 거죠. 빙거로 학자까지 받아줄게요. 하지만 리산드라가 더 좋겠죠. 빙거 아웃. 고물상 빌드업보다 더 쎔. 여기서는 진짜 제대로 한다면은 만약 플래티넘으로 경호대 증강체 뜨더라도 안 먹는 게 맞지. 애초에 내 덱을 보고 사람들이 AD 덱이어도 어거지로 AP로 전환을 하겠죠. 장점 AP 그 암살자 덱 만나더라도 무섭지 않다. 경호대 겁나 단단한 거 보소. 이거는 탈이기도 좋죠. 사격에 두 개로 만화 좀 채워줄게요. 오 우르고 장점이 또 있다. 야 우르고 상대로 이거 이기겠다 무조건. 우르고 상대로 너무 좋은데 이거 덱이. 빅토르 잡았죠 바로. 어 약간 힘든가? 징크스가 까다롭긴 하거든. 와 그래도 이 정도면은 진짜 최소 순방했죠? 이거는 순방 못하면 말도 안 돼. P95야 지금. 갑옷? 갑옷이나 먹을까? 지금 여유가 있으니까 진짜 진짜 천천히 가면 되고요. 뽑기? 뽑기 쓰는 게 좋은데 8경호대 약간 매력긴 하다. 예능으로 했으면 8경호대 했을 것 같아. 이거는 한번 빅토르로 바꿔주겠습니다. 스태틱은 이제 빅토르 두기는 조금 아쉬우니까 잠깐 짬통으로 자이라한테 놓고요. 경호대도 자이라한테 넣어줄게요. 그러니까 후반에 템이 안 나오면은 그냥 빅토르한테 스태틱 넣어도 되거든요. 이사격에 받으면서. 근데 그거를 웬만하면은 아끼는 게 나아요. 왜냐면 구인수나 가인 같은 거 나오면은 집어야 돼요. 이제 다음 단은 칼날보리까지 봐가지고. 그래서 이런 아이템들은 좀 아껴놔야 됩니다. 이렇게 가지고. 좀 자연스럽게 전환을 했죠? 스페에서 빅토르로 깔끔하게. 이러면은 이제 6경호대가 이렇게 앞에서 버티는 사이에 빅토르가 딱 궁극기 채워가지고 깔끔하게 마무리. 이게 총검이 있으면은 키트 먹으려고 했는데 근데 키트가 나쁘지가 않아요. 키트가 보시면은 회복 효과잖아요. 구원에도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응급처치 키트도 나쁘지 않거든. 이번 판은 키트 한번 먹어줄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은 너무 편해요. 그냥 내가 상대방들이 어떤 덱 가느냐에 따라서 맞춰가면 돼. 이렇게 막 카이사 같은 거 있으면은 최대한 광화술사 많이 모으면서 덱을 전환을 해주면 되거든요. 특히 응급처치 키트 먹었으니까 광화술사 효과도 좋아가지고 나는 천천히 덱 보다가 결정하면 돼. 여기가 조금 약간 부담스럽긴 하다. 저도 괜찮아 괜찮아. 오늘 까비. 개인적으로는 아칼리가 좋아 보이긴 하거든. 일단 다 모아주고 고민 좀만 해볼게요. 잠깐만. 빅토르로 가도 될 것 같아. 이거 카이사 이길 수 있어. 내가 봤을 때 못 이기지 않아. 이거 충분히 이겨. 잠깐만 못 이길 것 같아. 갑자기 후회가 있어. 후회되는데 너무 센데. 이거 그냥 가엠 만들어서 그게 나왔을 것 같은데. 범죄 조직 뭐 이런들 저런들 천천히 구레 까서 덱전환하면 돼요. 범죄 조직 만들까? 그러니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요소가 뭐냐면은 이비전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 거의 그러니까 시너지 만들었을 때 효과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빅토르를 최대한 살리는 그림으로 갈지 아니면 나도 똑같이 아칼리나 카이사로 가야 될지 좀 고민하고 있어요. 이런 덱 상대로는 빅토르가 괜찮거든. 앞에서 잘 버텨주니까. 템을 원래 5-0 끝나면 바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고민을 할 수가 있죠. 피가 많으니까. 최적의 그림을 찾아라. 한 번만 더 보자. 다음 것까지 보고 결정하자. 일단 이번 판에 사교 카이사가 엄청 많죠. 카이사 한 명에다가 카이사 두 명에다가 징크스 한 명에다가 진 있거든요. 진 삼성.
좀 빡센데? 아칼리가 약간 아쉬운게 제가 쇼진을 써가지고 쇼진 세라핀 쓰면 되긴 하는데 가인을 못 넣는게 너무 아쉽죠. 진 같은거에 그냥 공 쓰다가 폭사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조금 걱정돼. 이러면은 오범죄 아칼리로 전환하면 될 것 같은데. 한번 레벨업 해주고 드디어 결정. 많이 늦긴 했는데 드디어 결정. 자 이러면은 대천사 나쁘지 않고 고민 잠깐만 잠깐 고민하고 있어. 많이 여유는 있어. 백캠 넣을게요. 이거는 굳이 이온 안 넣어도 될 것 같아. 스태틱 하나 있으니까. 아칼리로 마무리. 확실히 5범죄 되니까 전부 다 방 마저 올라가지고 훨씬 좋긴 하다. 여기서 이제 갈리오 자리 계산하고 있어. 갈리오 자리. 오케이 카이사 한방 컷. 와 이걸 잘랐다 아칼리가. 진짜 3-4교를 이기려면은 나도 그걸 해야돼. 어쩔 수가 없나봐. 나도 해야돼. 나도 남들이 하는데 안하면은 손해야. 오케이 나이스. 이러면은 이거고 이렇게 가고 범죄 조직 하나 뺄 수 있거든. 이거 빠져야 돼요. 자유. 샤드를 상상이 부숴버릴 겁니다. 이제 핥아버리자. 이렇게 갑시다. 일단 잠깐 여기다 넣어두자. 이러면은 5범죄에서 3-4교까지 전환을 나름 깔끔하게 잘했죠. 시너지가 많으니까 상대방들 덱들이랑은 차이점이 있긴 하거든. 차별점이. 이건 한 번만 잘 싸워서 이기면 돼. 내가 피가 좀 있으니까 딱 한 번 잘 싸워서 이기면 돼. 어 뭐지? 아칼리? 고통을 음미해 보실. 이게 조합이 제일 깔끔한 것 같은데? 세팅? 뭐지? 아니 잠깐만. 우와 나 살면서 구독권 처음 이렇게 많이 받아보. 자 일단은 이제 덱은 끝났어요. 오범죄에다가 3-4교 4경호대 2암살 2강화 2약자로 깔끔하게 전환했거든요? 이제 여기서는 아칼리 막템만 챙겨주면 됩니다. 덱이 갑자기 확 강해졌죠.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 내가 이게 약간 헷갈렸는데 시간이 많아가지고 전환을 잘했죠. 아, 감사합니다. 자 구원 여기다 놓고 가죠. 아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니. 감사합니다. 경호대 아칼리나 갈리오는 조금 아칼리는 그냥 딜템 넣는 게 좋을 것 같아. 진삼성이 뭐죠? 와 진삼성 이길만한데 이거? 이겼다. 와 진짜 진삼성 뭔데? 그 진삼성이 뭐였더라. 이게 경호대가 사경호대라서 피가 잘 안 달거든요. 연장전 가면 끝날 것 같은데? 유미 공까지 있거든? 와 이 사람 좀 억울하겠다. 진삼성이면 웬만하면 안 지는데. 죽나? 까비 한 번만 더 이겨보죠. 어쨌든 저한테 좋은 겁니다. 갈리오까지. 진삼성 찍고 지는 건 그냥 어쨌든 이게 진이 아칼리한테 엄청 약하긴 해요. 그래가지고 좀 진 것 같아. 근데 경호대 지금 생각하면은 아칼리 경호대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아칼리 경호대는 하나 걸리는 게 지금 대부분이 AP 덱이 아까 좀 많이 살아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경호대보다는
그냥 완제품 하나 집어와서 주면 될 것 같은데. 오케이, 깨알같이 힐 좋고요. 이게 쇼진 아칼리가 생각보다 딜량이 안 나와요. 이게 카이사가 스택을 쌓아야 딜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거 읽어보시면은 이렇게 추가 미사일이 없다 보니까 군인수가 아니면 그렇게까지 무섭지가 않죠. 길동질 쌈 컷! 나이스. 경호대 아칼리가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차라리 도장 먹을게. 이거 경호대 아칼리가 진이 삼성이 있어가지고 맞는 것 같거든? 맞는 것 같아. 방어력 빵빵하게 가야 돼, 최대한. 이렇게 가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사코 삼성이 두 개나 있는데요. 잠깐만, 선생님들 이상한데, 덱들이? 오, 뭐지? 일단은 해볼게요. 지면은 근데 어쩔 수 없긴 해. 내가 좀 견제를 이번 판에 안 했어가지고 견제를 했었어야 되는데 CC로 이겨야 되거든, 이기려면은. 그나마 다행인 거는 경호대 아칼리랑 제가 CC가 많아서 상대할 만하다는 건데. 오케이, CC 걸었고. 와, 지렸다. 들어가시고요. 마지막 진삼성 남았어요. 어이구, 2021년 결산 그거 어떻게 봐요, 내일은 하늘님? 나도 보고 싶어, 궁금해. 나도 궁금해, 어떻게 보는 거야? 이제는 두 턴 있으니까 두 번만 좀 잘 싸우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자, 한번 튀고. 나이스, 아칼리. 어그로 좋았고. 진만 잡으면 돼요. 아, 까비. 약간 빡세다. 아, 배치 집중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잠깐만. 이렇게 해볼게요. 어? 제발. CC. 아, 부야, 아칼리가 죽어버렸다. 어, 근데 확실히. 약간 피관리 진짜 잘하면서 가도 사코삼성 만나면은 아쉽긴 하죠. 뭐 덕분에 2등이니까 나쁘진 않거든. 아, 지지. 저거는 져주는 거 괜찮지. 나쁘지 않아. 야스 떼봉.